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셔서 그걸 좀 봤으면 해요. 중국이 오늘 보니까 57일 만에 본토에서 다시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는 한데, 워낙 코로나 국면에서 빨리 좀 뭔가 해결한 듯한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지표도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연휴 있었잖아요. 그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기업 중에서는 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봤으면 해요. 네, 일단 중국이 코로나를 종식시켰다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 거대한 인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받아서 질질 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타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감추고, 네, 그에 따라서 심리적인 경제를 계속 경제가 또 심리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점진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와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음식료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동향을 보게 되면, 한때는 코스피와 같이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한 8월 달, 9월 달, 이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2차 대유행 얘기가 나왔을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좀 주춤한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시장 대비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연히 두드러진 게 8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8월 중반대 이후부터는 중국 소비주가 시장을 못 따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 친환경 테마라든가 관련된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들이 높았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국면인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중국 소비주를 끌 만한 어떤 지표나 아니면 어떤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같이 연결시켜서 봤는데, 특히 중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하락했다가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다른 제조업 지표라든가 서비스업 지표보다는 많이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 위쪽에 위치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회복한다라는 측면들이 뚜렷하고 있고요. 게다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어떤 소매 판매도 같이 이끌 텐데, 정체죠. 오히려 저점대에서 올라오긴 올라와도 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소비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그렇게 많이 맞다라고 보기 좀 힘든데, 앞으로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또 하나 그럼 연관돼서 또 위안화의 환율 추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또 위안화 또 뚜렷하게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강세죠. 뭐 포치 얘기 나왔다가 지금 벌써부터 지금 6.8 위안대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저희는 휴일 동안에 환율을 보게 되면 위안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강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화 환율도 지금 1,150원대는 거의 뭐또 이탈되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수에 관련된,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어떤 소비 지표들을 이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내에서도 소비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약간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도 사실 이제 그이 연휴를 지나고 왔지만, 중국도 이제 10월 1일이 국경절이잖아요. 그렇죠. 국경절을 전후해서 소위 이제 골든위크가 이제 진행되면은 많이 썼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왔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의 국경절 연휴의 소비 행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번에 나왔던 지표로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한80% 가까이는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수 쪽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상당히 많이 그랬겠죠. 나갔었죠. 근데 지금 내수 관광객 쪽으로만 한79% 정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이제 해외까지 감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으로 대체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뭐 110%, 120%까지 됐었어야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회복은 된다라는 쪽에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관광 수입도 중국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한 7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게다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갈 데 없고 약간 아직까지는 집에 머물려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이런 쪽으로도 발현이 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소비 심리 쪽은 이제 살아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중국의 영화관입니다. 수입이 국경절 판매액 중에 두 번째 역대급으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일단 멀리 가기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하나 볼까라는 심리들도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노리는 부분들은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좀 불가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 관광지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큰 게 이번에 소비 시즌에 좀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나오는 이제 보복적 소비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외 쪽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쪽인데 아직은 좀 그렇죠. 특히 뭐 유럽이나 아직도 미국도 여전히 코로나19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중국 소비주가 어떤 강하게 홀로 어떤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일단 주변 상황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저희가 이제 이슈로도 네. 제일 기대를 갖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번 올해 들어서 이제 초반부터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네. 그 얘기 나오면 이제 들썩들썩하죠.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12월 달 방한 가능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월? 네. 예, 예.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어떤 스포츠 신문입니다. 네. 그 외에는 나머지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기사에 대한 신뢰가 좀 있을까라는 쪽은 아직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가지 또 외교적인 부분들이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외교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까지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일본까지만 오고 다시 돌아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제외됐고 게다가 이때 같이 왕이 외교부장도 온다고 하다가 방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전략적 중요성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됐다는 관점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 보면은 이제 미일 동맹이 있고 또 그 한미 동맹이 있고 그런데 네. 미국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한미 동맹은 한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그렇죠. 보는 경우가 있고 네. 특히 이번에 저기 폼페이오가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를 안 온 이유는 다분히 대선 행보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하고 이제 그 선거 시스템이 달라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네.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투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투표, 재외국민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도 사실은 일본이 더 많고, 그 일본의 저기 저 그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해요. 정치인들한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나라까지 들러다 가면은 그 표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오고 그냥 한국 패싱하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일본인들의 표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좀 저기 그 논외로 하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새로운 판짜기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은 제가 문득 짧은 지식으로. 네, 네. 네, 지금까지 정치 이슈였습니다. 네. 네. 다시 경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은 일단 뭐 넘어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면세점 관련된 국내 매출 동향은 어떨까? 라고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네. 면세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어떤 중국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파를 볼 텐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아서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낮은 건 현실인데 근데 자세히 보다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매출액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뭐 60, 70%는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월별로 보게 되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외국인 매출액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앞으로 기대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 특히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물론
어떤 시내 면세점 관련된 쪽에 외국인들 쪽만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국내 거주자들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꽉 차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매출 비중과 어떤 또 외국인 매출액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정점은 지났다. 어떤 그 강한 위축세는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데 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다이공이죠. 지금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어떤 관련된 어떤 코로나19가 좀 종식됐다는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다이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1월 광군제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도 재고를 좀 확보해야겠다라는 쪽에서 다이공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이 매출액을 회복하고 있다 관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롯데면세점이나 이제 신라면세점도 제주도에서 부분 개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중국의 변화가 어떤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지금 국내에서도 영향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들은 눈에 띄는데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도 네.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 주가 역시도 시장 대비해서 썩 좋지 않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현황을 짚어보고 거기서 이제 또 찾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볼까요? 네,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낮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과 섹터로 한번 구분을 해서 찾아봤더니 일단 올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호텔 신라 면세점이죠. 적자 전환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화장품도 거의 절반 뚝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뭐 파라다이스도 적자 전환 대한항공이 30%밖에 영업이익이 줄지 않는다는 게 좀 대단합니다. 네. 예, 그만큼 화물적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건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다시 다 흑자 전환을 하거나 뭐 적자 축소 정도 그리고 특히 올해 기저효과와 함께 나오는 부분까지 가세 되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20% 이상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는 만큼 일단 올해에 대한 고생이 거의 뭐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도 주가의 영향력은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관심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전망치다 보니까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가 회사 입장 쪽과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일단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주가에 대한 밸류죠. 그동안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래도 돈 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비쌌던 부분들이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PBR 5배까지도 갔던 이런 종목들의 동향들이 일단 어느 정도 많이 밸류가 낮아졌다는 측면 쪽에서 일단 관심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적극적인 전략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코로나19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우리나라에 미친 여파, 뭐 또 시진핑 방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서 단 하나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됐다. 그래서 이제 상호용화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뉴스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할령 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할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얘기할 부분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은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보자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싸니까 뭐 저점 매수 들어가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전략들은 나쁘진 않은데 시장 대비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중으로 대응하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쪽으로 보셨으면은 일단 그래도 실적 확인이 된 종목 쪽으로는 그래도 만약에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던 코스맥스죠. 특히 OEM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그래도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코스맥스에 대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오히려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나오는 게 뭐 손 세정제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도 계속 약간 어떤 변화가 가져가면서 나왔던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콜마 B&H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중국 관련된 쪽에 어떤 진출한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